우리 집 여기. 조심히 가. 어, 혜윤아. 내일 주말인데 뭐 해? 딱히 뭐 하는 건 없는데. 잘 됐다. 아쉬웠거든. 그럼 우리 내일 또 보자. 어? 시간 비워놔. 유학공원 12시. 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쁘네. 갈까? 응.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하나도 안 변했네. 응? 미안, 혼잣말이었어. 여기야, 우리 학교. 학교다. 태주야! 너 오늘 야구 연습 끝나고 뭐해? 나 오늘 야구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래. 오케이! 들어가자. 야, 강태주, 이게 얼마 만이야? 뉴스 잘 보고 있어. 네, 감독님도 잘 지내시죠? 그럼, 너만한 인재가 없어서 문제지. 여자친구? 아니요, 저 태주 고등학교 친구 신혜윤이라고 합니다. 친구? 썸 아니고? 태주야, 나 학교 구경 좀 해도 돼? 응, 알겠어. 금방 갈게. 응? 자, 네. 괜찮고? 네, 괜찮아. 누나한테 연락 받았어. 혜원이랑은 연락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 간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그 친구는 왜 이렇게 찾아? 혜원이도 보고 싶고 혜원이한테 혜윤이 소개시켜주고 싶기도 하고 둘이 많이 닮았거든요. 신혜원, 신혜윤 이름도 닮았네? 네. 혜원이 못 찾으면 이번 대회 끝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대회 얼마 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빨리 찾아야죠. 이상하네. 인적 사항이 안 남아있어. 혹시 몰라서 여기저기 수소문해놨으니까 연락하면 누나한테 바로 연락 줄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 갈게요, 감독님. 그래, 바빠도 좀 연락 좀 하고. 네. 혜은이 형도 또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몸 조심하고. 응, 수지. 나 다 왔어. 주혜야,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왜? 발목이 아직 부어서 움직이기가 좀 그러네. 아, 그럼 쉬어야지. 혜윤이도 같이 소개팅하면 좋았을 텐데. 걔 원래 주말은 항상 콜인데 오늘은 약속 있나 봐. 뭐 어쩔 수 없지. 무튼 너무 고마워, 수지. 데이트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꼭 알려줘. 너 나한테 빚진 거 알지? 알았어.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전화할게. 하나 더 마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저기... 네? 우리 동갑일 때 그냥 말 놓을까요? 아... 그럴까? 그러자.
아, 말로 오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운동하는 건 어때? 힘들지 않아? 운동은 하던 거니까. 근데 오늘이 더 힘드네. 남자친구는? 아, 다행이다. 왜 그래? 뭔데? 저기 저기 강변지 앞에 여자가 있어. 그게 왜? 잠깐 잠깐. 야 백이 형, 너 뭐하냐? 야 신주애, 넌 여기서 뭐하냐? 누가? 신혜윤? 너 맞아? 야, 너 꼴이 왜 이래? 아니, 그냥 바지를 다 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입었어. 야, 너 진짜 대박 사건. 야, 돌아봐봐, 돌아봐. 와, 네가 원래 이렇게 예뻤나? 지금 배신인데? 근데 둘은 원래 아는 사이야? 아, 그게... 여자친구들세. 뭐? 여자친구? 언제부터? 처음 본 순간 종이 울렸거든. 속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아무튼 우리 주야 잘 좀 부탁해. 걱정하지 마. 난 내 여자 눈에서 눈물 나기는 그런 놈 아니니까. 이걸 계속 봐야 되냐? 아, 속이 좀 안 좋네. 나갈까? 나가자. 어디 가게? 어디 가긴 집에 가야지. 이보게 친구. 간곡한 부탁이 하나 있다네. 뭔부터? 강태주. 오. 야, 네가 그런 면이 있어? 조용히 해라. 아, 스윗해. 스윗한 강태주네. 그런 거 어디서 배우냐? 조용히 하라고. 내 친구. 아 근데 수지도 있었으면 진짜 좋아했을 텐데. 그치? 그러게. 나 먼저 나가 있을게. 응. 응, 수지. 목소리가 밝네. 잘 만나고 있어? 그럼, 덕분에. 너 놀래?
여기 태주도 있거든. 응, 주소 보내줄게. 응. 주혜야, 이제 어디 가고 싶어? 어, 우리 거기 가자. 메타세카이 여기. 거기 되게 유명하거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공원이야. 간절하게 바라면 진짜 소원이 이루어진대. 내 좀 늦지 않았어? 내가 밥집 알아놓긴 했는데.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밥도 안 먹었네. 혜윤아, 밥 먹으러 가자. 아니야, 우린 이제 갈게. 우와, 갈 거야? 이제 둘이 놀아. 우리 둘이 놀게. 그래, 그럼. 주야, 괜찮지? 뭐, 그러자. 그럼 나 잠깐만. 혜윤아, 너 가는 거 위치 찍어 보내. 알았어. 둘이 재밌게 놀아. 되게 잘 어울리네, 생각보다. 그러게. 가자. 저기로. 근데 이게 좀 돌아가는 느낌이다. 많이 걸은 것 같은데 아직도 공원이네. 이 길이 맞는 건가?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주혜? 응. 걱정되나 봐. 걱정은 무슨. 내가 옆에 있는데 제일 안전하지. 근데 그때 말한 그 친구 나랑 많이 닮았어? 아, 혜원이? 응. 아, 남자애가 나랑 얼마나 닮았는지 얼굴 한번 보고 싶네. 그러게. 나도 보고 싶다. 근데 내가 남자애라고 말한 적 있던가? 어? 난 그냥 친구라고만 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친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남자겠거니 한 거지.
내가 쳐다보는 거 불편해?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둘이 여기서 뭐해? 수지야, 여긴 어떻게 왔어? 그게 궁금해? 이 근처를 다 돌았어. 전화도 여러 번 했었는데 여기 있었네. 미안, 못 봤어. 데이트 중이라. 그랬구나. 내가 데이트를 방해한 거네. 데이트는 아니고. 혜윤아. 미안, 먼저 갈게. 혜윤아! 아, 걱정되네, 신혜윤. 누구세요? 혜윤이 아세요? 응. 어떤 사이인데요? 혜윤이를 지켜주는 사람? 당신이 누군데 혜윤이를 지켜주죠? 그건 알 거 없고, 혜윤이가 걱정되니까 도와주려고. 그럼 이제 혜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줄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까? 너 끝까지 옆에 있을 자신 있어?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보기엔 도망갈 것 같은데. 말장난 하자는 거 아닌데요. 혜윤이가 좋은 건 맞아? 그쪽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맞아요.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는 건 아니고? 수지야, 한수지. 내가 찾고 있는 친구, 신혜원. 혜윤이네. 야, 신혜윤! 너 지금 혜윤이한테 뭐 하는 짓이야? 세주야. 혜윤아, 괜찮아?